자, 먼저 웨이브 한번 해보는데, 자, 우리 민지쌤 몸의 기준점으로. 자, 연습하실 때는, 이제 예를 들어서, 가상의 이 허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이제 머리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민지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머리서부터 그대로 먼저 들어오고, 절대 제 팔과 이 터치가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고, 그 다음에 배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고관절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부위를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, 머리, 목, 가슴, 명치, 배꼽, 고관절, 허벅지, 무릎까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웨이브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래서 한번 내 몸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, 응용해서 반대로 또 한번 해보고,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웨이브 한번 연습해 보시고,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